인천광역시 중구청은 월디간 대회의실에서 구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, 성매매 예방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관 함양으로 성폭력, 가정폭력 예방 및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함인데요. 이날 강의에 나선 염건령 전문 강사는 공공조직 내 선진화된 양성평등 문화 정립에 이해 조직원 간 상호배려와 조화,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동료로서 할 일과 상사로서 할 일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관련 사고 예방 능력 강화 등의 내용을 교육했습니다. 또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법 등을 설명하고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, 고충 상담, 구제 절차에 대해서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해 직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.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외에서 발생 가능한 성희롱, 성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 인천 중구TV 뉴스 이하경입니다.